안 뛰는 데는 다 오락관. 이유가 있어서. 가족 오락관 맞네. 가족 오락관이요? 비슷하신. 아, 네. 저 또래예요? 저는 고3입니다. 고3이요? 네. 저 중3. 아! 비슷하신 또래가 맞네요. 그러니까요. 두 개예요, 이거 카메라 이렇게 두 개? 네. 원래 원컴 세팅이었었는데 이제 컴퓨터 한 대를 더 사서 산 거를 게임컴으로 쓰고 이거를 송출컴 쓰는 세팅으로 네, 한다고 네. 했었죠. 네네. 프리즘에 뭐가 돼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는 많이 먹죠? 응? 엄청 많이 먹네요. 방송 안 킨 거 아니에요? 안 켰어요. 안 켰는데 엄청 먹네요. 근데 저는. 진짜 엄청 버벅거려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 HTS 하면 HTS 렉 오지게 걸리겠는데. 맞아요, 맞아요. 조금 거래량 많거나 이러면 바로 렉 걸려. 네, 근데 이거는 뭐 2컵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프리즘에 뭔가 세팅이 너무 과하게 먹게 세팅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 일단은 그거는 좀 세팅하면서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 어차피 2컵을 하시려고 했었으니까 그럼 컴퓨터를 먼저 하죠. 복숭아 맞죠? 복숭아 아이스. 넵. 설탕 시럽 추가하고 샷 추가 이런 게 있거든요. 휘핑 추가도 있어요. 샷 추가는 그렇다 치는데 휘핀 추가요? 아니요. 아, 저 순정으로 먹겠습니다. 이거 부치고 쓰시나요? 어떤 거요? 비닐이에요. 네. 아 그래요? 부치고 쓰는 거? 이거 붙어있는데. 지금 귀찮아서 안 떼시는 건가요? 아니면 붙여져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무 생각이 없어. 뜯을까요? 네. 그럼 뜯으시죠. 근데 저거는 설마 이 사업에서 테이프 붙인 거 그대로 두시는 건가요? 아직 안 뜯었어요. 테이프나 테이프는 안 떼요 원래. 아. 그럴 수 있죠. 이거는 근데 이거 왜 있는 거죠? 이거요? 아, 이거는 알아. 그거 아니에요? 먼지 막아주는 거? 네, 근데 이게 위에 하나 달려 있거든요. 자석으로. 이거 하나 왜 있는 거죠? 이거 아마 바닥 거일 수, 바닥 거인 것 같은데? 아. 바닥에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아마 이사하면서 바닥에 게 그렇네요. 바닥에 게 떨어졌는데 어디서 떨어진지 모르고 이제 위에 놔두신 것 같은데? 아, 위에 하나 있었구나. 뭔가 커플로 맞춘 것 같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네. 네? 픽처보드 한 개여도 되는 거죠? 네, 왜요? 카메라 받을 때 하나 필요하고 그쵸. 투컴 받을 때는 필요 없어요? 필요했죠? 그럼 두 개 해야 돼. 잠시만요. 어떡해? 픽처보드를 적어놓고 품 전달을 안 드렸네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시간이 6시면 퀵이 될란가 싶네요. 퀵이 되면은 만약에 재고가 있는 거면은 퀵 하면은 오거든요. 될 겁니다. 아, 안 되면 어떠죠? 안 되면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어? 응? 나? 렌즈 어딨죠? 아 렌즈는 제가 뜯었어요. 설마? 설마 이것도 없는지? 이게 자꾸 단종됐다는 거예요. 이 모델이 주문 취소가 한 3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단종이 됐다고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왜냐면 단종이 되려면 후속 기종이 나와야 되는데 후속이 안 나왔거든요. 단종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재고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닐까. 이게 마지막에 주문을 하게 된 데가 제가 시킨 그 모델이 단종이 되고 새로운 게 나왔다. 이번 올해 버전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막 가격을 20만 원 더 내가지고 주문을 넣으면 된대요. 그 모델 이름이 뭐라고? 똑같은 M200인데 올해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더 비싸다. 20만 원을 더 붙이래요. 그래서 붙였지. 아 그러니까 2년 전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생산 연도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따라서 가격을 왜 더 받죠? 똑같은 거. 몰라요. 양아치들 아니에요? 양아치 아니에요? 따라 붙였잖아요 그거. 아니 뭐 그거는. 아니 바뀐 게 없잖아요. 마크2에서 애초에 공식으로 모델이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아마 재고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 이상하네. 어쩔 수 없이 급하니까. 이상하네요. 근데 지금 들리는 소음으로는 딱히 뭐 크게 들리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차가 막 지나다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창문 열면. 창문을 열고 소음 나는 걸 없애달라. 굉장히 굉장히 힘든. 아 여기가 제가 에어컨을 잘 안 트니까. 에어컨을 드시지 왜 문을 여시나요? 에어컨이 좀 멀리 있어요. 여기가 써가지고. 시원해지지 않는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잘 안 시원해지네. 풀파로 틀어도 안 시원해지네. 풀파로 하면 엄청 시끄러워요. 아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마이크 잡기 쉽습니다. 왜? 뭐? 아 아니구나. 깜짝이야. 비슷한 모델인 줄 알았네요. 옛날에 미러리스 따로 쓰던 건. 아 카메라에 쓰시던 건 아니죠? 네네. 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해. 아, 지금 캡처보드는 된다고 하네요. 아 다행이네요. 된다고 하셔서. 얘는 배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블 배터리? 아니 설마요. 응? 아니 설마. 카메라. 설마요. 에이 설마요.
설마 이거랑 호환이 안 되겠죠? 지금 있는 거랑? 이거 캐논이잖아요. 네? 네. 캐논이잖아요. 이것도 캐논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잠깐 보자. 색깔이 규격이 설마 아 설마 어? 맞을 것 같아. 잠깐만요. 아 이거 분명히 아까 확인했었는데 마지막 오면서도 혹시나 없나 싶어. 저희 집에도 그거 여러 개 있어가지고 혹시나 빼먹은 거면 집에서 들고 가려고. 아니 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아! 어떡해. 잠깐만요. 뭐 머리를 조금만 굴려볼게요. 뭐지? 왜? 뭐지? 일단 캡처보드는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안 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뭐 배터리 배터리 해서 USB 그거 해서 쓸 수 는 있으니까. 어? 왜요? 설마. 잠깐만요. 설마 내가 또 잘못 말한 건 아니겠죠? 아니야 분명히 시스템이라고 말하셨는데. 그쵸. 그, 네. 아, 왜냐면 링크까지 내가 남겼기 때문에. 아. 미치겠네. 어떡해.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근데 이거 케이블 있긴 있는데. 마이크로 USB요? 이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이 좀 짧긴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연장 케이블 있으니까. 어 잠깐만요. 미치겠네 정말. 어떻게든 하고 있네요. 미치겠네 정말. 정신줄을 놓고 사는 것 같은데. 아니, 이 정도면. 바꾸면은 그럴 수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안 돼요? 아, 아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 뭐 예. 라면 같은 거 혹시? 어 맞아요. 이건 뭐죠? 화장품. 어? 뭐였지? 이거 없어진 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 있었네요. 일단은 그 비닐 거의 한 5년째 안 뗀 거. 네, 오래 안 뜨신 것 같아요. 새삥 됐네요. 비닐 있는지 몰랐어. 아 그래요? 제품에 그렇게 깊은 관심을 두시는 스타일은 아니신가 보네요. 와 그렇게 많았어요 비닐이? 와 뭐야. 아직 더 있습니다. 와 아니, 책상이 이렇게 넓었나? 아 넓지가 좋네요. 이거 없어요? 동그란 거. 아 파필터? 그 마이크는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스펀지가 파필터를 대신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파필터처럼 조금 더 그 효과를 더 하려면 이거 말고 약간 농봉된 것 중에 좀 더 큰 스펀지 있거든요. 그 쓰면 되는데 없어 보여요. 어? 아 이렇게 동그랗게? 스펀지가 아 좀 없어 보이긴 하네. 느낌이 그쵸. 약간, 안 깨는 데는 다 오락관. 이유가 있어서. 가족 오락관 같네. 가족 오락관이요? 대충 알겠네요. 여자친구도 모르듯. 비슷하신. 아! 네. 저희 또래예요? 전 고3입니다. 고3이요? 네. 저 중3. 아! 비슷하신 또래가 맞네요. 어, 그러니까요. 대화가 잘 통하더라. 목 데이트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10시 반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집에 언제 가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면 12시 넘겠는데?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직 가뿐하다. 어, 비밀번호 그거 어디 갔지? 이메일이 틀렸나? 아마 가입이 됐으면 메일이 갔을 겁니다. 안 왔는데? 그쵸?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지메일에 아이가 두 개인데. 아! 됐어요! 아! 잠깐만 와, 너무 죽었네. 됐다. 뒤에 이거 불 하나 있으니까 좀 낫네요, 조명. 노란 거. 아, 그렇네. 그쵸? 색온도로 엄청 밝은 조명들을 틀어놨고 그럼 이제 뒤에를 색온도가 따뜻한 조명들을 하면 그래서 헤어라이트도 좀 더 따뜻한 걸 한 게 헤어 쪽만 이제 약간 따뜻한 여자애 같은 느낌. 앞은 작았지만 약간 그런 느낌. 아 근데 이게 앞은 색온도 높은 걸 해가지고 지금 피부톤은 하얗게 만들어놨는데 여기만 색온도가 더 노라니까 어? 원래 피부톤이 하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더 부각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인공적으로 색온도를 올린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그쵸? 약간 그런 느낌으로 대비가 해서 조금 딱 돼 보이니까 그쵸? 어, 잘 맞아요. 완벽합니다. 요거 됐고 네. 나머지 뭐 선택할 없죠? 배터리가 문제. 제일 큰 문제죠. 일단 시켜줘. 아 내일 방송 그럼 저걸로 일단 못하고 내일 이렇게 물어. 유튜브 아 컨텐츠 올라가려고 내일 유튜브 찍는 날이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날인데. 네. 그럼 임시로 일단은 전 거를 그냥 네, 전 걸로도 한번 네, 세팅을 해드릴게요.
와, 확대 엄청 심하다. 그쵸. 너무 이렇게 나와. 아마 크롭 돼서 그럴 거예요. 거기다가 렌즈까지 2mm가 더 흘렀으니까 지금 더 심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쩔 수 없죠. 일단은 급한 대로 여기까지 쓰고. 아, 예. 찝찝하게. 찝찝하게 가는데, 이거? 왜냐면 화면은 화각이랑 이것도 지금 이거 구도 이것도 다시 잡으셔야 되니까. 제가 한번 최대한 비슷하게 잡고 모니터로 오면 다음 주에. 그렇죠. 네, 한번 다시 받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모델 좀 추천해주세요. 아미랑 모니터랑 스트림 덱이랑 마우스랑 저거 배터리. 저거는 배터리는 어차피 올려놨으니까 그대로 사시면 되고, 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예. 그 정도. 저 이거 혹시 빼주실 수 있어요? 이거 팔? 팔요? 네. 근데 팔을 뺄 수 있죠? 팔 거슬리나요? 이게 아빠 다리 할 때 약간 알죠? 아, 팔이 거슬린다. 근데 팔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항상 이랬는데? 그럴 리가요.